민감할 때나 민감하지 않을 때나 쓰기 너무 좋았다는 점. 너무 귀엽잖아.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튜브형에다가 물 떨어지는 이런 제형. 이거는 있을 때 쟁이세요. 다음날 여기에 놨던 애 금방금방 사그라집니다. 코 옆에 있는 블랙헤드, 피지, 각질 이걸로 제거를 하면 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여러분, 제가 올영 세일 때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택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짜잔! 여기 밑에도 요거 언박싱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올리브영 세일도 한참 지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궁금해 하실 줄 알았는데 어제 인스타에 올려보니까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올리브영 올영 세일 하울 언박싱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짜잔! 클리오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색상으로 샀습니다. 원래는 시로였나 차콜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그걸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는 1, 2, 3, 4, 5호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레이 브라운 할까 내추럴 브라운 할까 하다가 내추럴 브라운 했다는 점. 요즘에는 이렇게 리필까지도 있다는 점. 근데 클리오는 본품을 사야지 리필을 준다. 리필만은 구매할 수가 없다. 다음 스킨푸드 감자 패드. 제가 스킨푸드 패드 중에서 당근패드, 감자패드, 미나리패드, 도토리패드 마지막까지는 제가 도토리패드를 되게 잘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자패드를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도토리패드를 쓴 거였다. 감자패드가 진정효과, 흔적케어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제일 촉촉하고 수분이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극적이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물론 스킨푸드 모든 패드가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제 기준으로 민감할 때는 잘 못 쓰는 패드는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감자패드는 민감할 때나 민감하지 않을 때나 쓰기 너무 좋았다. 점. 수분이 아주 가득 들어가 있다는 점. 짜잔! 3D 볼륨 글로스라고 하는데 제가 3에서 정말 이걸 너무 잘 쓰거든요. 바닐라 30%인데 다른 컬러도 궁금한 거지 30%로 구매를 했고요. 퍼플 보랏빛 그대 입술은 보랏빛처럼 짜잔! 그냥 이렇게 피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 그치만 바닐라 컬러 추천. 이 컬러를 잘 써가지고 제가 색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촬영할 때만 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만큼 제품력이 좋다는 점. 커런트 컬러입니다. 나 뭔가 되게 차가워졌어. 진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괜찮은데요? 다음으로는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쿠션 모아놓고 촬영을 해볼까요? 자, 벌써 첫 번째 박스가 끝났어요. 다음 거는 키티 파우더. 저희 집에 키티존이 따로 있거든요? 더 멀리 키티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키티존인데 키티 사야겠잖아. 이 브러쉬 꼬다리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안 사? 제가 원래도 이거 쓰니까 원래 쓰는데 콜라보를 하니까 이렇게 구매를 한 거고요.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 바닐라코 파우더는 여름철 뽀송한 매트 재질로 바꾸기 좋은 그런 파우더라서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고 피부가 예민해 질락말락 해가지고 오늘은 라네즈 거를 발랐습니다. 라네즈 거는 약간 더 촉촉한 정도?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뽀송한 거 좋아하시면 바닐라코 파우더 프라임 프라이머 파우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맨날 오늘 특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많이 아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저는 아끼지 못했다. 이건 뭐냐? 그래도 제가 프로 자취러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빨래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좋은 향이 나는지. 빨래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향이 있는데 이게 딱 그래. 근데 이거 약간 피존의 파란색 버전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요거 완전 강력 추천. 그리고 이거는 후기를 보고선 이게 제일 좋았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했는데 어떤 향일지. 아! 약간 꽃향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꽃향보다 포근한 향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몇 번 써보고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부모님 댁에 내 거 사는데 엄마 것도 샀어 약간 요런 느낌. 다음! 드디어 나왔다. 짜잔! 1인당 3개까지밖에 구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3개를 다 구매를 했는데 완전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튜브형에다가 꿀 떨어지는 이런 제형? 탑 타입은 바세린? 이런 느낌으로 끈덕끈덕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보단 좀 덜 끈덕끈덕하게 보습감을 아주 가득가득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한 가지 예로 제가 웬만한 것들을 많이 써봤잖아요. 제일 오래가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었다. 자기 전에 이거 바르고 나오면 아침에 그냥 입술 면봉으로 이렇게 쓱쓱쓱 하더라도 입술 각질이 싹 다
지워져요. 근데 요거는 약간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저녁에 바르는 건 괜찮지만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예요. 이거는 있을 때 쟁이세요. 음식 품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에 한번 빠져드는 순간 이제 끝났다. 비플레인 시카테롤 트리트먼트. 여드름 연고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전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얀색의 꾸덕진 제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딱 바르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화났던 애들이 수그러들었다? 흔적이 아예 지워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빠르게 진정되었다? 이런 느낌. 보통 이런 거 그냥 딱 바르고 잘 때 많이 바르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스팟 트리트먼트를 한두 방울? 근데 여기에다가 이 넘버진 파우더를 섞는 거야.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놨다 그러면은 톡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약간 꾸덕지게.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썼나봐요. 허옇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섞어요. 되게 꾸덕진 이런 제형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올려놓는 거죠. 이대로 끝이냐? 아니 아니 뷰티 꿀팁이 또 나오네요. 캐서린 노란 스팟 요게 빅사이즈인데 요 위로 싹 덮어주세요. 이러고서 다음날까지 만지지도 마. 그냥 이대로 멈춰. 멈춰있으면 그 다음날 여기에 놨던 애 금방금방 사그라집니다. 비플레인 시카테롤 트리트먼트 요거 추천. 다음으로는 요거는 그냥 샀어요. 이건 무지성. 받는 면이 벨벳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파우더 퍼프 그냥 동그라미일 가능성 58,000%. 근데 이 동그란 퍼프 여기에다 탁 하면은 되게 넓은 부위가 된단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팔자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가 번떡번떡거려가지고 팔자가 더 깊어 보이기도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자만 살짝 톡톡톡 얹거나 아니면 콧등만 톡톡톡 얹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구매했다. 이걸 아직 안 사용해봤는데 모양면에서는 합격. 다음으로는 노베브 듀얼 아이라이너. 새로운 색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뮤트 브라운은 제가 원래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다면 이거는 좀 더 여리여리한 제품이라는 점. 마롱 브라운? 저 앞으로 이걸로 갈아탈게요. 그렇게 어둡지만도 않고 되게 밝아 보이는데 트임하기엔 되게 딱 좋은 컬러입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더 붉습니다. 뒤에가 조금 더 붉다. 제가 원래 잘 쓰는 애는 뮤트 브라운인데 블랙 브라운의 약간 중간 정도? 제가 원래도 촬영 출장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잘 쓰는 컬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랙도 아닌 것이 브라운도 아닌 것이 흑갈색 제품들을 되게 잘 써요. 왜냐면 뚜렷하게 만들기도 너무 좋고 이질적이지 않은 컬러 되게 많이 찾았는데 요게 딱 그래. 특히나 이 펜슬 컬러랑 요 컬러랑 봤을 때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취향은 요 컬러에 가깝거든요. 진한 고동색 같은 그런 느낌? 요 컬러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요런 거는 저는 그냥 그리고 나서 퍼트리기 좋아가지고. 다음으로는 홀리카홀리카. 여러분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렴이 가루 맛집은 홀리카홀리카예요. 그냥 홀리카홀리카는 믿고 가도 됩니다. 하나는 핑크펄 하나는 주황펄 같은데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하이라이터 컬러랑 비슷했거든요. 하나는 마리, 요거는 베베. 마리 먼저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꿀팁인데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발색을 하면은 됩니다. 골드펄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네요. 약간의 주황기? 그리고 핑크빛? 이시 들어가지고 이질적이지 않게 사용하기 좋겠다. 너무 예쁘잖아. 다음으로는 우리 베베 컬러. 약간 핑크펄 골드인데 약간 웜쿨 상관없이 쓰기 좋은 거는 베베보다는 마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쿨톤 한정. 블러셔한 뒤로 그 위에다가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젊어 보이잖아. 마리는 추천, 베베는 쿨톤 한정 추천. 그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17의 실리콘 립 브러쉬. 저는 원래 통통하게 만드는 이런 외곽 부분을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를 보고선 어머 이거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매했다. 오! 억지 리액션 아니고요. 틴트는 이미 발랐으니까 이런 걸로. 요거는 위다웃 컬러고요. 위다웃은 제 피부에서는 조금 웜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외곽 부분에만 살짝 한번 발라볼게요. 괜찮은데? 오버립 힘드신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테두리 부분을 딱 한 다음에 요거는 물론 채도가 없기는 해요. 30%밖에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놓으면 끝.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추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추천? 아이섀도우 브러쉬면 한 번에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머금는 양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에요.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박스! 아 이건 알았어. 1소 딥클린 마스터 워시업 후 화장품과 함께 사용해 피부의 각질,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클렌징 어플리케이터. 솔직하게 유리아 누나 컨텐츠에서 봤거든요? 되게 잘 쓰신다고. 1소 코팩 같은 거 하고 나서 여기 코 옆에 있는 블랙헤드, 피지, 각질 뭐 이런 거 다 이걸로 제거를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과연 어떨지 아직은 안 사용해봤어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소 코팩도 너무 마음에 들긴 하지만 항상 제가 잘 쓰는 거는 요거에다가 싹싹 하면은 너무 괜찮겠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여기 안에 이 어플리케이터 있거든요. 동그랑이 뽁 뚫려있고 반대편에는 작은 동그랑이 뽁 뚫려있는 요걸로 뽁뽁뽁뽁 하면은 이제 다 없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구매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랑 같은 거를 구매하신 거가 있거나 요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하는 거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지도 있겠지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끝.